멋진 차를 보는 게 영화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 그렇다면 외국 영화 속 우리 한국 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국민차 EF 소나타는 우주전쟁에 나왔습니다. 거장 스티븐 스필버그의 작품인 이 영화에서 EF 소나타는 원샷까지 받았는데요. 그러나 곧바로 산산조각이 나고 말죠. 아우, 눈 깜짝할 사이네요. 뉴욕 거리를 질주하는 노란색 택시. 택시도 맥시멈입니다. That's my baby right there. 여기엔 배우 라노스가 출연했죠. 스피드 광인 택시 운전사와 경찰이 힘을 합쳐 은행 강도를 뒤쫓는데요. This is your unmarked car? We found her. A day who? A day who? Man, I know people. I can't be seen in this thing. 아, 대우차가 뭐 어때서요? Open the door. I don't want to get day who on my hands. 이쁘기만 한데 주인공에겐 구박을 받네요. 그리고 불까지 붙었는데요. 결국 폭파되고 맙니다. 아, 불쌍해. 현대 프레스토는 에린 브로코비치에 나왔습니다. 초라하고 힘없는 여성이 대기업을 상대로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법정 다툼을 벌이는데요. 현대 프레스토는 여주인공이 생계를 걱정할 정도로 가난할 때 타던 차였습니다. 그 후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면서 쉐보레 블레이저를 선물 받는데요. 정말 좋아하네요. 한국차는 주인공의 빈곤을 상징하기 위해 등장했던 거죠. Make choices. Don't look back. 한국차의 출연은 자동차를 위한, 자동차에 의한 영화에서도 계속됩니다. The Furious Tokyo Drift. Who's the tourist? I'm gonna see what the kids got. The Red Evo's yours. What do you mean? What you think? I'm gonna let you roll in a Hyund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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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려한 자동차 액션이 이어지는데요. 하지만 여기에 한국차는 없습니다. 한국차는 부딪히고 다치는 역 전문. 힘겹게 할리우드 영화에 진출했지만 조금 아쉽네요. 과거에 한국차는 외국 영화 속에서 거의 존재감 자체가 없어서 그냥 잠깐 등장했다 사라진다든지 아니면은 순식간에 부서진다든지 그런 정도의 느낌이었다가 굳이 그 속에서 이미지를 찾는다면 에린 브로코비치라는 영화 속에서 여주인공의 가난한 처지를 상징하는 소재로 한국차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조금 부정적이고 우울한 이미지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이런 식이면 한국차가 헐리우드에서 배우가 됐다고 기뻐하기도 뭐하고 그렇다고 슬퍼하자니 그것도 뭐하고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는 이런 상황. 아, 어쩌란 말입니까? 한국차가 헐리우드 영화에만 출연한 게 아니라는 사실 혹시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헐리우드 이전에 우리에겐 홍콩 영화가 있었죠. 홍콩 영화의 황금기였던 1990년대 아시아 최고 인기 배우인 성룡 영화에 한국차가 등장합니다. 바로 폴리스 스토리 4편인데요. 현대라는 글자까지 선명하게 보이는 그레이스가 출연했습니다. 그리고 홍콩 누아르 하면 빼놓을 수 없는 무간도에도 현대의 소나타와 엘란트라가 나왔는데요. 경찰과 범죄 조직원, 운명이 바뀐 두 남자의 불꽃 튀는 대결 중에 한국차들의 존재감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물론 탄혁이에요. 뭐 어쩌겠어요. 연기란 탄혁부터 시작해서 실력과 경험을 쌓아가는 거라고요. 암튼 아무리 짧게 출연해도 제 눈엔 다 보입니다. 내 눈, 김 박사가 찾아낸 외국 영화 속 한국차를 소개할게요. 이번엔 헐리우드로 가시죠. 자동차 영화의 대명사 패스트 퓨리어스 2편에 현대의 스포츠카 티비론이 짧게 등장하고요. 영화 애프터 선셋에는 경찰차로 기아의 노란색 비스토가 달려주십니다. 영화 디스터비아에는 주인공 옆집 아저씨 차로 현대 NF 소나타가 주차되어 있습니다. 007 스카이폴 혹시 방금 보셨나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찾으셨어요? 경찰차로 K5와 스포티지 R이 활약했습니다. 모르셨죠? 제 눈엔 다 보입니다. 한국차의 출연 이뿐만이 아닙니다. 액션, 드라마, 스릴러, 코믹, SF 장르를 불문하고 다양한 영화에서 우리 한국차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한국차가 그동안 13편 이상의 영화에나 출연했지만 등장 시간을 다 합쳐도 5분이 될까 말까 했는데요. 하지만 이 영화에선 좀 다릅니다. 2008년 개봉한 영화 하트로커. 이라크 전쟁터를 배경으로 미군 폭발물 처리 반원들의 고단한 삶을 그린 영화인데요. 이에프 소나타가 출연합니다. 차 안에 가득 들어있는 폭탄을 해체하면서 소나타 내부 곳곳이 화면을 꽉 채우는데요. 아쉽게도 폭탄이 터져서 새까맣게 불에 탄 채로 최후를 맞습니다. 한국에서 차를 만들긴 만드는데 그 차의 성능도 믿지 못하겠고 한마디로 싸구려 차,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 그 서구 사람들 사이에서는 뭐 깡통차 그런 식의 인식까지도 있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영화 속에서는 부정적으로 그려질 수밖에 없었고 현실적으로도 쌌으니까 그 차가. 그리고 우리나라 자동차 회사가 헐리우드 영화에 뭐 이렇게 뭐 간접 광고를 진행할 만큼 특별히 영업력이 크지도 않았기 때문에 그 여러모로 우리나라 차가 헐리우드 영화 속에서 좋게 나오기는 어려웠던 조건이었던 거죠. 그랬던 한국차가 제대로 된 배역을 맡기 시작합니다. 세계적인 흥행을 기록했던 트랜스포머. 우주에서 온 오토봇과 디셉티콘이 대결을 펼치는 영화죠. 이 로봇들이 평소엔 자동차로 변신해 있는데요. 세계의 명차들이 주요 배역을 맡아 출연했죠. 아우, 장관인데? 멋있어. 그런데 여기에 한국 GM의 마티즈 크리에이티브가 초연을 꿰쳤습니다. 그렇다면 영화 속 자동차는 어떻게 선택되는 걸까요? 2007년에 개봉한 우아한 세계, 직업이 깡패인 40대 가장의 이야기를 그렸는데요. 이 영화에는 개봉 당시 한국 영화 사상 최대 규모의 자동차 추격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최근 관상으로 흥행몰이를 한 한재림 감독님을 직접 만나 물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적인 필요에 의한 선택인 것 같아요. 벤츠라고 하는 그 엠블럼이라고 한 상징되는 홈, 이 조폭에 폼을 내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도구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우아한 세계의 주인공이 탔던 벤츠 S500, 여기엔 숨은 이야기가 있다는데요. 차량이 잘 안 됐어요. 이게 왜냐면 파괴가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거 아무래도 그 조직폭력배들이 사용하는 차니까 협찬이 잘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일본에서 이제 사고가 났던 차량, 하지만 운행이 되는 되게 오래된 차량을 사서 거칠되게 새 걸로 꾸며가지고 상품으로 사용했죠. 다시 할리우드 영화로 돌아갑니다. 전직 CIA 요원 제임스 본의 활약을 그린 시리즈, 그중 2편인 본 슈프리머시를 주목해봅시다. 영화 초반부터 주인공에게 위기가 닥치는데요. 그 위험은 바로 UEF 소나타로부터 시작됩니다. This is real. That's him. That's him right there. Get your head down. Silver Hunter. Silver Hunter. 악당이 EF 소나타를 몰고 주인공을 위협하는데요. 이때 스릴 만점의 자동차 추격전이 펼쳐집니다. 소나타가 조연으로 존재감을 드러내는 순간이죠. An idea. Feeling of falling. It snaps. 그리고 아직도 결말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영화 인셉션. 누군가의 꿈속에 들어가 생각을 훔치는 영화인데요. 이 스펙터클한 대작에 한국차가 활약했습니다. 바로 현대차 제네시스가 출연한 건데요. 제법 비중이 있었죠. 주인공인 디카프리오가 제네시스를 몰고 뉴욕 거리를 달리는데요. 기차와 충돌까지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멀쩡히 잘 달리는데요. 심지어 벤츠와 충돌하고도 건재합니다. 아우, 자랑스러워요. 우리나라 자동차의 성능에 대한 인식과 인지도, 그리고 자동차 회사의 영업력, 이 3박자가 동시에 맞아 떨어졌을 때 헐리우드 영화에서 우리나라 차가 이제 주목을 받게 되고
주인공이 그 차를 타는 겁니다. 최근 들어서는 모든 면에서 나아지고 있기 때문에 마침내 인셉션에서는 주인공이 우리나라 차를 탄 겁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끝은 창대하리라. 바로 한국차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닐까요? 초라한 단역으로 시작했지만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누구도 알 수 없는 법. 한국차는 외국 영화 속에서 명품 조연으로 스펙트럼을 넓혀가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더 다양한 활약을 기대해봅니다.